WBC 복지TV에서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세 분을 만나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속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작은 일도 절대 허투루 하지 않는 성실의 아이콘 김유경 씨입니다.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연주자로 다수의 상을 수상한 실력자인데요. 2002년부터 현재까지 500회가 넘는 공연으로 무대 위 꿈과 길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장애 문화예술의 발전을 몸소 실천하고 다니는 밝은 미소의 김유경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에게 너무 큰 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기뻐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선천성 자폐성 장애였답니다. 어려서는 너무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배우면서 많이 도와줬어요. 우연히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만나면 좋아진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장애 때문에 엄마가 피아노를 음악 치료로 시켜주셨어요. 피아노 선생님이 제가 절대 음감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고 저도 재미있었어요. 그때 연주자의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자폐성 장애도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주하러 갈 때 엄마가 옆에 계셔야 마음이 편해요. 엄마한테 말씀 드리려면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클라리넷 연습 열심히 잘해가지고 상도 받아주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클라리넷 피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만나볼 주인공은요, 상대방의 진심을 울릴 줄 아는 잔잔하고 진솔한 매력의 소유자 박종원 씨입니다. 특히 미디어 속 정신장애인 비하보도와 콘텐츠를 바로잡고 있는데요.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의 삶을 들어봤습니다. 엄청 기쁘고요. 정신장애인에게도 이런 상황을 수여할 수 있었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수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드포스트가 2018년 6월에 참관을 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가 기사를 써왔다는 그게 있어서 성실하게 써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7살 때 이제 브라질로 유학을 잠깐 갔습니다. 제가 이제 브라질어를 전공해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뭐 이제 낮에는 이제 한인 신문사 가서 그 번역 일을 하고 그걸로 이제 생활비 벌고 밤에 이제 저녁에 수업 들으러 야간에 수업 들으러 했었는데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 11시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갖고 아침 6시에 그냥 일어나서 씻고 또 일하러 가고 그거를 한 달 넘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정신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무섭고 두렵고 두려운 만큼도 그 사회 구조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10년 전만 해도 정신장애 운동 자체가 불모지였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시위하고 플래카드 들고 뭐 하고 하는 거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력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해지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전신자를 낙인찍는 게 찍지 않나.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세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진보시키는, 그리고 다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요, 경청하는 자세로 따뜻한 리더십을 선보이는 분입니다. 지체장애인으로 몸이 불편하지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슈퍼맨이라고 불리는 황재현 씨입니다.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장으로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건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서울시 장애인들의 복지정책 추진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항상 주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관심과 미루지 않고 해결하는 추진력을 보여주는 황재현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상을 주는 거는 그동안 제가 배웠던 역할에 대해서 더욱더 좀더 많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지어주는 거라 생각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면서 부산에서 직장 생활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있는데 갑자기 계속 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생겼어요. 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생겨서 2000년도에 가톨릭 거기 강남 성모병원에 갔을 때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중증 아니면은 그 당시에 급수로 2급 아니면은 5급이 된다. 그래서 2급이 점점 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있으니 결국은 어떤 몸이 굳어져 활동을 못할 수 있다. 장애로 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첫걸음이 된것 같아요. 결국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급한 부분은 일자리죠. 제가 2년 전에 무엇을 진짜 획기적으로 AI 데이터 라벨러 사업을 했어요. 지체, 농아인,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들도 경계성 장애인, 좀 자폐아 장애인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교육실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IT 기업에다 한 8명을 취업을 시켰어요. 취업을 시켰는데 취업을 시키고 났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어떤 어머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전화로 하면서 우리 아들이 월급을 받았는데 진짜 일반 비장애인이 받는 월급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하면서 이 월급 봉투를 가지고 자기 친정집에도 자랑하고 막 자기 시가집에도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 흘리는 거 봤을 때, 야. 많은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단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취직을 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장애인 복지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너무 참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저 2년 동안 그 일을 계속 꾸준하게 발달 장애인들 취업을 위해서 또 그들이 좀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직장인들 힘드신 분도 이 시간 계시겠지만은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정말 착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좋은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내셨다면은 그 반드시 그 결과물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순간을 소중하고 값지게 보내는 이들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 장애인상 수상자 세 분이 들려준 각각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수상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모두를 위한 복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본 복지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WBC 복지TV는 장애인이 만들어 나가는 복지사회를 계속 그려봅니다.